자, 그래서 백민철 32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I'm rain. I'm rain. 뜻은 간단하죠? 저는 rain입니다. 그렇죠. 나는 rain입니다. 또는 나는 비입니다. 라는 말이죠. 비 알죠? 연예인?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 네. 아, 번호 영어로 합니까? 그래서 뭐? Who? I 자, 세 가지. 누가, 다. 찾아봤네요. 누가, 내가. 뭐다, 비다. 누가, 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 비동사, am이죠. am is are. was, were도 이제 배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are you로 물으면 되고, be는 사람의 이름이니까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you? 했더니 I'm rain. I'm rain. 계속해서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예, 뜻은 많은 사람들 안다. 나의 이름과 얼굴. 그럼 결국 나는 유명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예를 가지고 묻고 답하기.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고칠 때 민철이는 뭐 하면 된다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무엇인지 생각하면 된다 했어요. 오. Very good, excellent. 야, 너 오래간만에 엄마한테 칭찬 좀 들어라. 엄마한테요? 응. 저 맨날 듣는데요. 우와, 좋겠다, 야. 퍼펙트. 퍼펙트, 퍼펙트.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하는 동안 민철이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알고 있는지 묻고 싶었다면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누가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 안다 부분 보이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예, does가 아니고 do인 이유는 요렇게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한테 암만 길어봤자 해보면 되겠죠? 암만 길어봤자 오케이 어? 왜? 집에 가면 돼 이제 엄마한테 자라 가든지 자, people이란 단어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얘는 이렇게 안 써. 물론 쓰기도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는 거 아니고요. 얘는, 자, 전에 민철이가 뭘 배운 적 있냐면요. 이런 거 배운 적 있는데. put은 무슨 뜻이야? fit은. 조심해야 될게 뭐였냐면,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얘가 특이한 녀석이야. 얘가 특이한 녀석이야. 왜냐하면 대부분은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지금 뭔가가 뭐가 됐다? people이 됐단 얘기야, 지금. 예, 안녕하세요. 그게 뭐냐면 person입니다, person. person은 무슨 뜻이란 말이야? 사람. 사람, people은. 사람들. 오케이, 그럼 얘는 안만 길어봤자. 얘는 안만 길어봤자 얘는 안만 길어봤자 다 데이야. 근데 얘 it 얘 같은 경우에 뭐 남자면 he 여자면 she 왼쪽에 있는 거 보고 단수형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걸 보고 복수형이라고 해요. 여러 세 형태. 그러니까 a lot of people은 안만 길어봤자 뭐고 데이 데이고 he, she, it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do가 들어있다. 현재 시제 일대 됐습니까? 네. 자, 근데 선생님 이제 다른 거할 거예요. 됐습니까? 아, 그만 좀 하지.
많은 사람들이란 대답이 듣고 싶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누가 너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니가 되겠죠? 그러면 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Who know your name and face. 오케이, 잘 했는데 하나 틀렸어요. 자, 얘는 후죠? 네. 지금 민철이가 뭐는 아느냐? 선생님이 이걸 보고 주어라고 가르쳐줬고요. 주어가 궁금할 때는 순서가 안 바뀌기 때문에 여기 있던 게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건 잘했어. 네. 근데 선생님 뭐도 얘기했느냐? 이거 대답 듣기 전까지는 뭐인 걸로 생각한다? 뭐일 수 있는 걸로 생각한다? 네. He 또는 she 또는 it일 수 있는 걸로 생각한다 했어요. 네. 그 말은 이 표현에서 이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뭔데? 하다시 인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do 얘를 he, she, it으로 생각한다니까? does 그러니까 누가 너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does 알겠습니까? 네. 자, 이게 문장의 주어가 궁금할 때 묻는 문장, 물음표 붙일 때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안 튀어나가는 대신에 얘는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he, she, it 인 걸로 생각해야 돼. 그러면 네. 하다시일 땐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써야 된단 말이야. 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연습해 봤고요. 자, my name and face 라는 대답 듣고 싶었어. 뭐라고 물었어요?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그렇죠.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많은 사람들이 뭘 알고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A lot of people know 무엇을? My name and face. 오케이, 좋고요. 다음 문장 연습. But they don't know my story. 오케이, 그래서 뜻은? 그러나 그들은 모른다 나의 이야기를. 여기에 they는 뭐 심었어요? All lot of the people.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는 모른다 이러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로 바뀔지 생각하시고요. 얘는 우리말론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동안 민철이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 대답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그들은 뭘 모르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at? Do they know? What do they know는 무슨 뜻이냐? What do they know는 걔들이 뭘 알아고요. 그렇습니까? 네. 걔들이 뭘 아니? What do they know? 걔들이 뭘 모르니? What don't they know?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너무 대놓고 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뭐고 뭐예요? 하다시 두죠. 네. 이미 밖에 나와 있죠. 얘가 이렇게 그들은 모른다 they don't know 그들이 모르니 don't they know 그들이 모른다 don't they know 그들이 모른다 they don't know 걔들은 모른다 don't they know 그들이 모른다 they don't know 그들이 모르니 don't they know don't they know 걔들이 뭘 모르니 what don't they know what don't they know 됐습니까? 민철이의 실력 한번 테스트 해볼까? 그만할까요? 실력 테스트 한번 해보자. 네.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우리말론 누가 네 이야기를 몰라주니겠죠? 그쵸? 그럼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Who knows your story?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요? 네. 왜 그렇죠? 예, 뭐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He, she, it.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주어가 궁금하니까 얘가 타 넘고 가진 않았어.
그러니까 네. 타놓을 수가 없어. 얘가 묻는 문장에 있는 얘가 when, where, who, what, 뭐 how, why 이런 게 대상이야. 제일 앞에 있어야지 돼. 못 넘고 가잖아. 됐습니까? 근데 he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네 이야기를 몰라주니? Who doesn't know your story? 됐습니까? 오케이. 네. 민철이 요거 잘 기억하고 있으면 중학생도 이길 수 있어.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Okay, famous. 발음 famous. Famous. Okay, 그래서 몇 년 전에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거 뭐라고 배운 적이 있냐? 접속사라 그랬어. 네. 접속사에서 선생님 두 가지 가르쳐줬어. 접속사 뒤에는 뭐가 온다? 누가? 다가 온다 그랬죠? 네. 그런데 접속사가 뒤에 누가 다에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을 바꾼다 했죠. 네. I wasn't famous는 무슨 뜻이야? 유명하지 않는다. 나는 유명하지 않았다죠. I는 왜 뺍니까? 내가 유명하지 않았다인데 다짜 떨어지고 때문에로 바꾸면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좀 고쳐줘야 돼요. 영어 문장의 시작은 뭐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누가다. 그렇죠. 그럼 여기 누가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네. 됐습니까?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왜? 그렇죠. 그래서 얘는 because는 이깁니다. because보단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기로 가면 네. 원래 위치. 됐습니까? 네. 문장 수술 좀 하고요.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 아니지만 이렇게 수술 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얘는 요렇게 돼야지 자연스럽겠죠. 됐습니까? 얘도 요렇게 바뀔 거고요, 우리 말은. 근데 이게 궁금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요거랑 질문과 대답이 잘 어울리나요? 잘 어울립니까? 네. 왜 안 뜯어봤어?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문장의 자연스러운 우리말 순서는 몇 년 전에 왜 아무도 너를 안 쳐다봤니? 만들어 볼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no one look at you? 지 뭐. A few years ago. 됐습니까? 몇 년 전에는 왜 아무도 널 쳐다보지 않았던 거야?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Why did no one look at you? 왜 아무도 안 쳐다본 거야 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다고? Why did no one look at me? Look at you. Look at you a few years ago.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죠. 몇 년 전에? A few years ago. 아무도 날 안 쳐다봤어. No one looked at me. 왜 안 쳐다봤는데? Because I wasn't famous. 그러니까 오케이, 훌륭합니다. 자, 계속해서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간단한 문장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 잡아오는 거 보니까 뭐 또 설명할 게 있는 모양이다, 그치?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뜻은? 그래서 나는 연습하고 연습했다. 그렇죠.
나 연습하고 연습했다. 자, 얘를 주목해 볼 건데요. 얘 뭔가 좀 줄여놓은 것 같지 않아? 일단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연습하고 연습했어. 그래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연습했어? 그래서 연습했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말은 누가 뭐뭐 했기 때문에 란 말로 바꿀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누가 뭐 했기 때문에 연습하고 연습했죠? 누가 뭐 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죠? 네. 자, 그럼 일로 가겠죠? 네. 소는 뭐 대신 왔다? No one look at me. 방금 얘기했는 건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다인데요. 타짜 떼야 될 것 같은데. Because no one looked at me. 알겠습니까? 네. Okay. 그래서 because no one looked at me, I practiced and practiced. 아무도 안 쳐다봐서. 인기가 없어서 연습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계속 얘기한다 선생님. 이거 아이고 이렇게가 아니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 만들어 보자. 너는 왜 연습하고 연습했니? Why did you practice? And 됐습니까? 너는 왜 연습에 연습을 계속 거듭했니?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라고 물었더니 Because no one looked at m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소는 뭐를 줄여놓은 거라고? Because no one looked at me. 오케이. 그래서 Because no one looked at me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그래서 So, 난 연습했다. I practiced and practiced.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Now I'm a big star. Now I'm a big star.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나는 큰 스타다. 난 대스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물어볼까 말까? 마음속으로 대답은 했죠. 아니요.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When? 그렇죠. 내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할까? 이 문장이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순서가 바뀐 거다? 일반적인 문장이다? 강조하기 위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누가 다 찾았죠? 네. 얘 원래 위치는 여기겠죠. I'm a big star now. 됐습니까? 이 짓을 왜 하고 있냐? 이 대답이 궁금하대요. 뭐라고 묻겠다? What am I? 자, you로 바뀌어야지 상대방한테 물어야 되는데. Are you now? 됐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야 그러면? 너는 지금 무엇이니? 그렇죠. 너 이제 뭐가 됐냐 이 말이죠. 넌 지금 무엇이니? What are you now?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are you now? 라고 물었더니? Now I'm a big star. I'm a big star now. Now I'm a big star. 계속해서 But I don't care. But I don't care. 됐습니까? 이건 또 잠깐만 도헌이 단어지? 네. 공부 지금 하고 해야 되는 거야?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나 미안 나는 관심 쓰지 않는다. 뭐 이러면 되겠죠. 관심 쓰지 않는다. 좀 어색하고요. 됐습니까? 네. 그럼 내가 이거를 짧은 문장인데 왜 썼을 것 같아? 그치? 네. 맞습니까? 이 말이 생략됐지? 네. 됐습니까? 영어로 하면 이렇게 했지? 네. 근데 이걸 좀 더 풀어볼까? 난 뭘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지? 빅스타. 이게 좀 어색하지, 그치? 이거 뭐로 바꿔줘야 돼? 겉으로 바꿔줘야 되네? 네.
그쵸? 어, 타짜 떼버리고 겉을 붙여주는 거에서 배운 거 같은데? 됐. 와우! 그래서? 됐! I'm a big star. 됐습니까? 눈, 이거 잘 이해하고 있으면 중학생들 다 이겨먹어. 몇 학년까지 이겨먹냐? 1학년 2학 중학교 1학년 2학기 애들까지 네가 다 이겨먹는 거야. 이거 중학교 올라가면 아 이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야 하면서 되게 어렵게 배우거든. 네. 그렇게 배울 필요 없어. 그냥 이거는 난 데스타 다 줘. 네. 근데 얘 때문에 라 는 것이 줘. 안만 길어봤자 그거 됐습니까? 네. 근데 내가 여태까지 왜 이 짓 했는지 알아? 얘는 이렇게 바꾸겠죠. 네. 얘는 우리말에서 이렇게 바뀌겠죠. 네. 선생님은 또 이게 궁금하겠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이시면 무엇 그것이지. 그러면 넌 무엇을 신경 쓰지 않니? 만들어 볼까요? What? 아이고 What? Don't you care? 됐습니까? What don't you care? 됐습니까? What? 넌 뭘 신경 쓰지 않냐? What don't you care? But I don't care that I'm a big star. 됐습니까? 네. 예, 훌륭합니다. 다 이겨먹겠다, 야. 그래서? But I'm a, but I don't care. But I don't care that I'm a big star. 예, 그래서?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예, 그래서 이것도 무슨 소리죠? 아이고 잠깐만, 왜 쓸데없는 애들 자꾸 따라다녀? 그래서 나는 연습하는 중이다. 나의 연습실 안에 오늘 그렇죠? 네. 됐습니까? 다 했는 거 보니까 그거 할 모양입니다. 됐습니까? 네. 헤이, 근데 이거는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죠? 두 가지. 뭐 아니면 뭐? 연습하는 중이 연습하는 것. 그 둘 중에 지금 뭐죠? 연습하는 중. 그럼 연습하다가 연습하는 중이라고 치면 하다 씨가 무슨 씨로 바뀐 거죠? 어떤 씨? 어떤 사람들 연습하는 중인 사람들. 오, 어떤 씨 앞에 못 썼네? 어떤 씨 앞에 뭐가 뭐를 사용했습니까? 비동사. 그렇죠. 합치면 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야, 너 중학생 다 이게 먹겠다. 이거 중학생들 막 아, 머리 아파 이러면서 이걸 보고 현재 진행형이다 막 이래 배우는데요. 그냥 뭐 네. 하는 중이다 이 얘기 할 때 이렇게 쓴대요.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얘를 이렇게 만져줄 거고요.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만져주는 동안 민철이 그거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럼 선생님이 틀림없이 이게 궁금하다 그러겠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렇죠. 영어 문장 되게 쉽지 않나요? 이해하고 나면? 그래서 In my practice 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너는 오늘 어디서 연습하고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ere? Where? Do you?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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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를 선생님이 빼니까 모르겠나? 이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그러면 Are you practicing today? Are you happy야? Do you happy야? Are you happy잖아. 네. 여기십니까? 예, 민철이 아직 중학생들 못 이겨 먹겠다. 됐습니까? 네. 너는 오늘 어디서 연습 중이니? Where are you practicing today? Where are you practicing today? 됐습니까? 네. 근데 이런 질문도 학교에서 분명히 배웠어. 아예 이게 궁금할 수도 있겠죠. 너는 하는 중 무엇을 너는 하는 중이니 오늘 이거 배웠을 텐데. What are you doing today? 됐습니까? 알고 있죠. 학교에서 배웠죠. 네. 오케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아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연습한 거 중에서 너는 어디서 연습 중이니? Where are you practice today? 라고 물어봤더니 난 연습 중이야. I'm practicing. 어디서?
in my practice room today. 됐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문장에 계속 질문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영어로 말하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점이 뭐냐? 영어는 어순이 중요하거든요. 단어를 놓는 순서. 네.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다음은 프린트군요. 네. 그러면 민철의 32 프린트군요. 네. 보자. 아, 잠깐만. 자, 국어 형 좀 갖다 주고요. 네. 자, 이거 인사님 받아 가시고요, 이거. 쌤이 오늘 수업했는 거 엄마한테 보내드리고 칭찬 좀 많이 해드려요, 그럴게.